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거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에서 거래가 발생되면 장부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거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거래라 하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일으키는 것들을 거래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다른 말로 사건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면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좀 쉬운 말로 좀 잠깐 풀어 보겠습니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말합니다. 그 재산이라 하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재화와 받아야 될 권리인 채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채는요, 채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빚 이렇게 말하죠? 네, 갚을 돈을 말합니다. 갚을 의무. 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 출자금을 말하고요. 수익은 번 돈이고 비용은 쓴 돈입니다. 자, 이 거래가 일상생활상의 거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홍수가 발생하고 도난이 발생하고 분실이 되고 그 다음에 대손. 대손이라 하면 그좀 적어 보시면 거래처 파산으로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건물, 차량, 비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노후화 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걸 거래라고 하신 적 없으시죠?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회계에서는 이게 거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화재가 발생해서 회사의 자산이 없어졌다. 상품, 건물이 사라졌다. 그러면 자산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를 거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1년간 쓰고 나면 그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가치 하락분을 감가상각하는 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근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도난이 돼서 회사의 상품이 사라졌다. 그러면 회사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손실에 해당되는 비용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 잘 보십시오. 상품을 주문했어요.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물건을 제공했습니다. 토지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회계에서는 이 내용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증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상생활상에서만 거래죠. 다음 가운데 끼어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상품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토지 건물을,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발생되고, 수익이 발생되고, 비용이 발생되는 것. 즉, 이자 받고, 이자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도 거래라고 그러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회계에서도 거래라고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낼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좀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문제를 풀때큰 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건물이나 우리 회사의 뭐 물건들을 담보로 제공하는데요. 그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회계상에서 봤을 때 아직 대금을 못 갚으면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담보물은. 근데 돈을 빌릴 당시에 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아직 돈을 갚은 날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물건은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잘 따져보면 아,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좀 외워놓으셔도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게 이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학습할 내용이 복식회계, 복식부기입니다. 복식회계의 복식부기의 장부에 보면 복식부기 장부는 항상 금액을 쓰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금액을 쓰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거래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일정한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거 외우시고요. 자산이 증가되면 장부 차변에 적습니다. 자산이 감소되면 해당되는 장부 대변에 적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있는 우리가 학습할 프로그램에 있는 현금 출납장 장부입니다. 자, 보시면 금액을 쓰는 두 곳이 모든 장부에 있거든요. 이 현금 출납장이다 보니까 입금, 출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차변, 대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끝에 잔액이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 차변은요, 자산이라면 자산이 들어올 때 쓰는 겁니다. 오른쪽 부분 대변은 그 자산이 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이니까 현금이 자산이죠.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면 이 차변 자리에, 현금이 나가면 이 대변 자리에 씁니다. 다른 장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장부입니다. 부채 중에서 외상 매입금 장부인데요. 외상 매입금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가 증가되면 외상 매입금이 부채거든요.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에, 부채가 감소되면 차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거래가 부채 거래다 그러면 그게 증가 아니면 감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그 이름이 외상 매입금인데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요. 외상 매입금 장부 대변에 써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 증가가 대변이므로. 그래서 이렇게 대변란에다 쓰고 그걸 한 번이라도 혹시 갚았다 그러면 차변에다 씁니다. 차변에다. 자, 그래서 부채의 감소가 차변입니다. 자,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나머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 차변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회계연도 중에 쭉 발생을 했다가요, 결산 시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소멸되면 대변에 쓰게 되고요. 수익이 소멸되면 차변에 써요. 네, 그거는 주로 결산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있는 8가지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8가지가 일반적으로 거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판요소라고 그래요. 예, 굵게 표시된 게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래 판요소를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장부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장부를 꺼내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장부 중에 한 가지거든요. 복리후생비 장부. 복식부기 장부는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 적요, 거래처, 차변, 대변. 금액을 쓰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이 차변과 대변이거든요. 잔액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니까 편리에 따라서 맞는 거고. 이두 개는 반드시 있는데 어느 쪽에서 써야 되냐?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또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복식부기가 생기면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가 발생되면 반드시 왼쪽에서 한번 거래가 발생되면 오른쪽에서도 한번 반드시 거래가 발생됩니다.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결합 관계도 확인하고 거래 이중성도 확인할 차원으로 다음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상품 1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상품은 자산이죠. 현금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은 증가되고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됐어요. 그러면 상품 장부 꺼내서 차변에다가 그 금액을 적어야 되고, 현금 출납장 꺼내서 대변에다가 현금 나간 걸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니까 왼쪽에 한번 거래가 발생됐고, 자산의 증가가, 오른쪽에 또 자산의 감소 거래가 발생했죠. 반드시 왼쪽에 한번 발생되면 오른쪽에 꼭 한번 발생돼요. 거래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만든 게 바로 이 거래 판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실 때.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수업을 전개해 갈때 이걸 바탕으로 전개해 갈 것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도요, 똑같이 왼쪽에 한번 썼다, 그럼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을 써요. 그래서 10,000원. 상품은 그 장부에다 쓸때그 자산인데, 장부에다 쓸때그 이름이 상품이고요. 현금이라는 것도 장부에다 쓸때그 이름이 현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름인데, 거래에 따라서 이름이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회계에서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놓고요. 그 이름들을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장부를 꺼내서 그게 자산과 관계되는 이름이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면 차변. 자산과 관계되는 건데 자산이 감소되는 거다. 그러면 대변에 쓰는 거죠. 상품 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상품 자산이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하다 했을 때이 외상으로 매입이 부채입니다. 그러면 그 외상으로 매입하다의 그 부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이름을 회계에서는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으로 생긴 장부를 꺼내서 써요. 외상 매입금이거든요. 이런 경우. 좀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품 장부 꺼내서 상품을 만 원어치 사왔으니까 그 차변에 쓰는 거고 자산이 증가니까.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장부 꺼내서 이게 부채인데 부채가 생긴 것이므로 증가니까 대변에 쓴다 이거죠. 왼쪽에 한번 쓰고 오른쪽에 한번 썼죠. 금액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금액을 왼쪽에 한번 쓰고 오른쪽에 한번 쓰므로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 그 금액은 항상 같아요. 그 금액은 항상 같습니다. 그 금액이 항상 같기 때문에 혹시나 그 금액이 틀리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복식부기에 자기 검증 기능 또는 자가 검증 기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현금 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거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만 원을 회사 금고에다 집어넣고 사업을 시작했다.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낸 돈의 이름이 장부에다 쓸 때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자본에 속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고 회사에 그 다음에 자본이 생겼으니까 자본이 증가됐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 거는 자산의 증가니까 현금 출납장 차변에 적는 거고 장부에다 적을 때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된 거는 자본금 장부권에서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가 대변에 쓰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자를 받으면 수익이 발생되는 거고요. 수익의 발생 자리가 대변입니다. 이 이자 받았을 때 그 수익의 이름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수익의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자 수익 장부를 꺼내서 대변에다가 금액을 써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장부 잠깐 보면 이게 이자 수익 장부거든요. 이자 수익 장부인데 이자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변에다 쓴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복식 부기를 잘 하시려면요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래는 이렇게 결합이 계속되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요 표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이거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 종류를 보겠습니다. 예,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적는 곳이 차변과 대변이죠. 거래를 적는 그 차변과 대변에 그 이름들이 전부 자산, 부채, 자본의 이름이다. 그러면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거래를 기록하는 그 자리, 차변과 대변인데 한쪽에서 한쪽은 차변 또는 대변을 말해요.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만 나오거나 비용만 나오면 이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를 적는 그 차변과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섞여 있으면 혼합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걸 장부에다가 쓰게 되면 상품 장부 꺼내고 현금 출납장 장부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래 판료세에 맞춰서 그 차변과 대변을 기재해야 되니까 상품 장부의 차변에다가 10만원이라고 쓰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현금 나간 거는 자산의 감소이므로 현금 출납장 대변에다 10만원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 자산만 있는 거래잖아요. 교환 거래라고 해요. 두 번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 급여가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급여 장부 꺼내서 차변에다 10만원 쓰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나갔으므로 현금 출납장 꺼내서 대변에다 10만원을 써요. 그 차변 쪽에 보니까 오로지 비용만 발생했죠. 그래서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단기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는 말은 돈 빌린 거 원금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줬다는 말이고 원금은 갚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단기 차입금을 갚으면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장부에 부채 감소니까 대변에다 10만원 쓰게 되고요. 이자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10만원 쓰게 돼요. 이자 비용 장부 꺼내서 그리고 현금 11만원 나간 거는 대변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에서 차변에 일어나고 있는 걸 잘 봤더니 비용하고 부채가 일어나고 있죠. 수익과 비용이 자산부채 자본하고 섞이면 혼합거래라고 그랬는데 지금 비용이 부채하고 섞였으므로 혼합거래가 돼요.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를 구분하는 문제가 회계 2급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